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예쁘네요. 와, 너무 잘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이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오늘은 AI로 스레드 게시물을 생성해서 이미지가 스레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수파베이스에 연동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나서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던 두장 이상의 이미지를 스레드에 게시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게시물 생성은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텍스트로만 하면은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지 제가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이미지를 같이 첨부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스레드를 만드는 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 목적의 챗봇을 만드실 때는요, 텔레그램은 챗봇을 무한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챗봇을 만드셔서 각 항목마다 전용 챗봇으로 쓰세요. 일정 관리하다가 홍보물 만들다가 드라마 만들다가 이러면은 챗봇 구성이 난잡해집니다. 노드 흐름을 보시면 중간에 나노 바나나가 있고, 그 나노 바나나로 만든 이미지를 수파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나면 구글 시트에 업로드를 하는 이유가 스레드에서 자동으로 게시할 수 있는 형태로 올려두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메시지 전송 노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미지 두장 게시 구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두장 이상일 때는 컨테이너를 여러 번 만들게 됩니다. 음식 접시를 여러 개를 만들고 마지막에 쟁반에 올려서 가지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 사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중급 단계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커스텀 API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글쓰기 로직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AI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AI 컨텐츠에 대한 혐오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AI 이미지는 상품 이미지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음식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텀블러 하나를 가지고 로고 삽입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간단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중급 삽입 가능한 텀블러를 하나 구해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고를 삽입해서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레드 게시를 위한 홍대 문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괜찮은 예시들을 여러 가지 첨부해가지고 그 형태로 진행해 달라고 하면은 반영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새로 만들어 준 건데 로고 형태가 조금 달라졌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텀블러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의도치 않게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벽등을 파는 사람인데 실내 디자인 사진들을 몇개더 추가하고 싶어요. 두장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로 옮겼죠. 업로드하고 나서 구글 시트 업로드 하는 중입니다.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예쁘네요. 와, 너무 잘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보냈거든요. 구글 시트 가보시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도 배열로 잘 업로드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챗봇한테 계속 뭔가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검수를 해보시고 괜찮은 것만 남겨두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플로우에다가 오늘 배울 두장 이상 이미지까지 추가해가지고 완성을 해두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건 스케줄 트리거라서 어차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끝났고 새로 고침 해보니까 예, 올라왔네요. 잘 됐습니다. 업로드 후에 삭제까지 마무리했죠. 지난 시간에 만들어뒀던 일정 관리 챗봇을 새로운 플로우에다 복사해서 캘린더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챗봇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뉴 크레덴셜로 새로운 토큰을 입력을 해 줍니다. 이제부터 별도의 챗봇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텔레그램 겟업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텔레그램은 사진을 전송할 때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리플라이로 주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캡션으로 주는 경우가 또 다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해둬야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노바나나한테 참조용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이 사진을 나노바나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move file to base 64 스트링을 추가해 줍니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유저 메시지 부분도 사진 전송과 리플라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해 뒀습니다. 시스템 메시지도 교체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output parser를 눌러서 output parser에서 structure output parser를 누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업로드해 둔 걸로 교체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홍보물 마음대로 만들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AI 에이전트까지만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고 열어보시면
대답을 이런 형태로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텍스트와 이미지 프롬프트를 분할해서 나노바나나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끊고 할 게 두 가지가 있죠. 에딧 필드 추가하고요. 이대로 오브젝트로 둘게요. 에딧 필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AI가 대답을 에러를 냈을 때 이 부분을 코드로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보험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 자리를 플릿 아웃에 이미지를 쪼개주시고요. 이미지를 나노바나나로 보내기 위해서 루프 오브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제 사이트에서 나노바나나 노드 카피해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제미나이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해봅니다. 네, 실행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미지 프롬프트고 이 부분이 제가 전달한 사진을 참조로 준 겁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올려둔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하세요. 코드를 노드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해두시고 여기다 핀을 거세요. 핀을 거시면 에러 나도 다시 재전송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드 노드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진짜 마음대로 했네요. 슈퍼베이스 노드를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시고요. 지금 URL 비어있고 여기 authorization 키가 비어있습니다. 회원 가입하러 이동하겠습니다. Start your project 다음에 sign up now 회원 가입하시고 이메일 링크가 하나 날라오는데 그거 인증하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컴퍼니 네임 지정해 주시고 타입은 퍼스널로 하시고 프리로 해서 진행하세요.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 네임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시고 진행합니다. 여기서 좌측에 스토리지를 누르세요. New Bucket 클릭하시고 이름 지정해 줍니다. 저는 Pictures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Public 체크해 주세요. 꼭 만듭니다. 밑에 프로젝트 세팅 가서 API 키 누르시고요. 여기 서비스 롤 키가 있는데 이거를 표시를 해서 복사하세요. 카피 누르시고 그 키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꼭 앞에 이 배어로라는 단어가 있고 한 칸 띄고 넣어야 됩니다. 우선 스토리지로 픽처로 오셔서 업로드 파일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시고 여기서 get url 한번 해보세요. url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이 앞에다 붙이시는데 여기 가운데 퍼블릭이라고 껴있는 거 있어요. 이 부분만 지우세요. 자, 성공했죠? 이제 전부 다 업로드 할 수 있게 끝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의 업로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로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업로드한 파일명이 나올 거예요. 파일명과 어느 버켓에 업로드 했는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번 업로드 할 거니까. 근데 스레드에서 업로드가 될 때 한 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두 장, 세 장 이상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각각 만들어줘야 되고 그때는 결국에 또 스플릿 으로 분해해가지고 한 장씩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간단하게 콤마로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나중에 업로드하는 노드에서 이거를 콤마로 쪼개가지고 한 장 한 장 컨테이너를 만들고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까지 진행되게 하세요. 두 번 업로드하고 이런 거 나오게 한 다음에 셋을 추가해서요. 이름을 그냥 array라고 바꿔줍니다. 이거 바꿔주시고 연결해보세요. 이 키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일명이랑 픽처까지는 돼 있고요. 공개 파일 주소에서는 이 픽처 앞에 퍼블릭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이 픽처 앞부분에 있는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이 앞에다가 이 앞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완전한 URL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선 수식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미지라는 안에다가 담아서 보낼 건데 이렇게 하시고 달러를 누르고 input이라는 게 있습니다. input 이게 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다 집어넣어라. 전부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전부 넣고 이제 매핑을 할 겁니다. 맵을 할 건데 아이템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다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또 아이템 해갖고 이제 저걸 키를 넣어줄 건데 제이슨에서 키 대문자인 걸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대문자로 키 하면은 지금 이게 픽처부터 이렇게 해서 뒤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 건데 조인을 할 때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 콤마를 한번 찍어줍니다. 그럼 확실하게 콤마로 딱 찍어주게 돼 있어요. 요거 작성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넣어두겠습니다. 실행하시면은 이 형태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이 항목이 두 번 나가기 때문에 리미트를 한번 걸어줍니다. 왜냐면 구글 시트에 한 번만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리미트를 하나 걸어주고요. 여기다가 구글 시트를 넣어주세요. 앞에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미트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계속 에러 나니까 그냥 다시 실행하세요. 실행되면 이미지는 여기다 넣어주시고 문구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에디 필드에 이 텍스트가 있네요.
문구가 이제 올라와야죠. 아이디는 비워두세요. 원래는 아이디를 구분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개를 다 해놓고 그 중에서 필요없는 걸 지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두시고 이미지 카운트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몇 장인지를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나중에 업로드할 때 컨테이너를 몇 번 만들지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카운트에다가 앞에 이미지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가져오신 다음에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스플릿 누르시고요. 이 안에 콤마로 다시 쪼개주라는 얘기예요. 콤마로 쪼개라고 여기다 콤마를 쳐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몇 개인지 길이를 재라고 이렇게 랭스를 해주면요 2라고 나옵니다. 하나의 팁입니다. 이미지가 몇 장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업로드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끝인데 이 사진을 배열 형태로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들어가서 이걸 눌러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채팅으로 답장을 받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 장씩 쪼개서 보내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다시 쪼개야 되는데 제가 그냥 코드 노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쓰십시오. 구조는 업로드하고 나서 요거 이렇게 끌고 와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혹시라도 칼럼명이 다르신 경우에 이 부분만 교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칼럼명이 이미지 JSON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형태로 칼럼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가져오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져온 거를 이대로 복사해서 여기를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쪼개줄 거고요. 루프 추가하고 이제 사진 전송을 하게 해야 돼요. 텔레그램에 샌더 미디어 그룹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애드 미디어 해가지고요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포토에다가 이 파일을 앞에 있는 앞에 여기서 오는 이제 한 장씩 오는 걸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미지 URL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누른 다음에 JSON 해놓고 이 이름을 복사해서 JSON 뒤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 아이디 넣으시고 사진 한 장 전송했으면 다시 또 해서 두 번째 사진 전송하게 하고 여기서 리미트 하나 붙이고 이 뒤에 챗을 붙이면 끝납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우리 아까 시트 업로드 할 때 여기 있는 텍스트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복사하세요.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만들랬더니 정말 이상하고 만들었네요. 사진 두 장과 지금 메시지를 저한테 줬네요.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핀을 풀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조명을 아이방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미지로 홍보물 만들어봐 라고 보내겠습니다. 이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마지막 게 마음에 드니까 마지막 거 남겨두고요 요 이모티콘 하나만 지우면 되겠네요. 이제 게시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워크플로우입니다. 평소에는 API를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가 정말 많이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해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장 이상인 경우 스위치에서 여기 이미지 카운트 있잖아요. 이 이미지 카운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is greater than 1을 하면 1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니까 두 장부터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다가 images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 오죠. 왜냐면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코드 노드는 텔레그램으로 사진 보내줄 때 그 쪼개줬던 바로 그 노드고요.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 거를 여기다가 스플릿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까지 실행하시고 이제 컨테이너 만들기. 이미지가 한 장일 때와 두 장 이상일 때의 차이는 이미지 URL은 똑같은데 is carousel 아이템을 true로 바꿔줘요. 기존엔 false였죠. 액세스 토큰까지 똑같고 미디어 타입도 똑같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빠집니다. 텍스트를 지워주세요. 이미지 URL은 이 코드에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실행하시고 컨테이너 만들기까지 실행하시면 이렇게 두 번 실행을 합니다. 여기 뒤에는 샌노드입니다. 샌노드에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ID라고 쓴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까 전에 저희 input all 해가지고 매핑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 body ID라는 거를 매핑을 시켰습니다.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쓰시고 한번 스스로 작성 한번 해보세요. ID 컴바인 하면 이 컴바인 된 게 두 번 나가거든요. 두 번 중복 업로드가 되니까 리미트 한번 해주고 하나로 줄인 다음에 웨이트 노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캐러셀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이게 쟁반이에요. 쟁반. 이 캐러셀 컨테이너는 미디어 타입이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캐러셀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 칠드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칠드런에다가 이 아이디 묶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로. 그리고 텍스트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노드 자체를 제 사이트에 넣어놨으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이제 게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게시는 똑같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삭제됐고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약간 변형된 새로운 챗봇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